네, 반갑습니다. 아웃도어 헌터 타일러 김입니다. 네, 오늘 사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늑대하고 코요테 사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 또 늑대나 코요테가 많이 돌아다니는 육식동물이라 많이 먹이를 찾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사냥을 나와봤습니다. 과연 오늘 잡을 수 있을런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겸 지금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도 참 멋지게 졌네요. 지금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는데 노을도 참 멋있습니다. 오늘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대되네요. 네, 일단 가서 사냥터에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 발톱이 있네요. 이걸 말 발톱이라고 해야 되나? 늑대한테 사냥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에 뼈도 있는 거 보니까 빠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사냥당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야, 신기하네. 네. 여기다가 여기 셋업을 했습니다.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지금 3일째인데 이틀째 지금 꽝치고 3일째 지금 이렇게 늑대 사냥을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진짜 좋은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추울 때 늑대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 먹이 활동도 하고요. 뭐 디열이나 무스 막 그런 것들은 추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디열 같은 경우, 무스 같은 경우나 엘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근데 늑대 같은 경우에는 후각들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후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각도 좋지만 그래서 그거 찾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역 범위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먹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추울 때 늑대 사냥은 좋은데 지금 날씨가 너무 이번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뜻하네요. 저번에 이 나무를 내가 확인을 했었는데 분명히 무스가 와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이어나무 부위, 이 끝부위 끝부위를 다 끊어 먹었네요. 다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가지 쪽으로 연한 부위만 다 잘라 먹었네요. 분명히 몸통도 중간에 껍질 벗겨 먹을 텐데. 여기도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좀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먹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있네. 보시면은 여기 무수가 벗겨먹었네요, 껍질을. 역시 내 생각이 맞습니다. 저번에 내가 여기 저기다가 베이트를 설치하면서 이 나무를 나무가 이 참나무를 먹을 것 같아가지고 잘라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뜨려 놨었는데 역시나 내 생각대로 무수가 와서 먹었네요. 러시아 애들이 무스를 키울 때 이 나무를 제가 다큐에서 봐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와서 무스들이 먹네요. 아, 그나저나 무스가 울프가 너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 늑대 사냥을 와가지고 하도 안 나와가지고 반응이 없어서 한번 이쪽으로 와봤는데 역시 내 짐작대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무스들이 껍질을 벗겨먹은 것을 확인을 했네요. 지금 코요테 소리로 지금 콜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아, 진짜 지금 내가 이렇게 늑대 사냥을 한 3-4년 정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계속 울음소리하고 좀 흔적들만 발견하고 전혀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아직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한번 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슴, 암놈하고 쑥놈으로 소리로 지금 뉴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잡을 수 있을런지. 아, 너무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어를 털이네요. 차좀털이네요. 사냥당했네요. 늦게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사냥을 당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네. 사라졌네. 여기 좀 흔적이 남아있네요. 뭐지? 오, 등뼈네, 등뼈. 등뼈네요. 등뼈만 남겨놓고 머리랑 다리 그런 것들 다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네요. 피가 피 흔적이 흘린 흔적이네요. 아휴, 이렇게 늑대들은 있는데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 너무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놈들을 잡도록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늑대 발자국 이쪽으로 다 나 있었네. 네, 3일간 사냥을 했는데요, 결론은 꽝 쳤습니다. 아, 늑대 사냥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쉴 때면 쉬는 날마다 와가지고 한번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아, 누가 이기나 한번. 아, 네, 지금 이렇게 3, 4년 동안 늑대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잡지도 못하고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오늘 이번 사냥 영상은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3일간 사냥을 했는데요, 결론은 꽝 쳤습니다. 아, 늑대 사냥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쉴 때면 쉬는 날마다 와가지고 한번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아, 누가 이기나 한번. 아, 네, 지금 이렇게 3, 4년 동안 늑대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잡지도 못하고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오늘 이번 사냥 영상은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